또 5월 4일 닥터 스트레인지가 개봉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맞춰서 마블편 준비해 보았습니다. 와! 기상천외한 등장을 이렇게 하면은 다음에 더 기대돼. 감당할 수 있겠어? 닥터 스트레인지 개봉되면은 오전에 바로 그냥 조조로 보러 가려고 하고 있는데 마블 팬으로서 마블은 또 못 참죠. 또 마블 하면 여러분들 뭡니까? 마블 인피니티 사가의 스타트를 끊어줬던 우리 아이언맨, 그리고 인피니티 사가의 종착지를 만들어주었던 우리 어벤져스, 요 두 주제를 가지고 오늘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팀의 아이언맨 같은 경우는 노래를 어떤 걸 준비하셨죠? 최고 유명한 거죠. Back in Black. Back in Black. 짜라란. 따라란 띠리리리리리던. 과연 그 강렬한 밴드 사운드가 마인크래프트에서 어떻게 구현이 됐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가운데, 어벤져스는 어떤 거 준비하셨죠? 어벤져스 하면은 제일 유명한 OST죠. 빠바바밤. 이 어벤져스 준비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가볼까요? 자, 우리 1팀 아이언맨 팀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이언맨 눕, 우리 아멘님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눕 맞나요? 눕인 걸로 합시다. 제가 이 Back in Black을 좀 많이 좋아해서 조금 챙겨봤습니다. 과연 마인크래프트에서 어떻게 표현이 됐을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끝인가요? 네. 예, 그 뉴비라 가지고 가사를 만들 실력은 안 되고 전주만 어떻게 좀 전주만 하셨군요. 아, 좋습니다. 아이언맨 노베 우리 아멘님의 작품이었고요. 과연 프로는 어떻게 준비했을지 아주 기대가 되는데, 프레이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아무래도 저는 스피스톤 다루는 데는 전문가인가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프로로 보는 건 이쯤이면 한 개 찍어주는 운명이고 자연 성별이 장난 아쉽습니다. 패널에 맞춰서 마인크래프트로 자연스럽게 최고의 최대한 만들어봤습니다. 현실에 겹쳐 조금 불량이 아쉬운 건 있지만 그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아이언맨 프로 어떻게 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아, 지금 초장부터 뭘 좀 달궈놔가지고 걱정 반 기대 반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 그치. 이게 프로지. 보컬 라인을 차별점을 주고 거기다 화음까지 아주 알잘딱하게 넣어준 게 곡의 풍미를 싹 살려주는 게 아주 좋네요. 아, 우리 레인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해커 이분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오늘을 위해서 군대 휴가를 나오셨습니다. 오늘의 마크 누프로 스케줄이 이분의 군대 스케줄로 정해졌다라는 점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서, 잘 지내셨습니까? 아니라고요? 휴가 나와서 마크만 하다 가는 사람이 있다 해서 사람을 맡고 있는 김희태입니다. 자, 과연 해커 휴가 나오신 김희태님의 작품 어떻게 되었을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씨. 야, 이거를. 야. 아니, 안 죽으셨네요. 아니, 군대에서 마크 하시나요? 야, 일단은 칭찬할 거 하나. 아이언맨이라고 또 칼라톤 맞춰준 거. 그리고, 와, 중간중간에 리믹스까지. 야, 이거. 씨. 찔린다 진짜로. 아니 나는 군대 휴가 나오자마자 갑자기 해커 하겠다길래 이거 괜찮나? 감 잃지 않았을까? 걱정했는데 그냥 깨부셔버리네 그냥. 키미트님 며칠 휴가를 나오신 거죠? 14일 나왔습니다. 14일 그 황금 같은 14일 중에서 3일을 지금 쓰신 거예요? 와 형 박수 한번 주세요. 와 편곡은 누가 하신 거예요? 중간에 애드립 라인이라든지 들어가는 리믹스라든지 직접 했습니다. 와 이거 미쳤는데 진짜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해커의 키미트님이었습니다. 자 우리 아이언맨 팀이 아주 그냥 멋있게 스타트를 끊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어벤져스 팀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어벤져스의 디 어벤져스 빠빠빠바. 어? 이분 그 지난번에 그 프로 하셨던 분 아닙니까? 개구리님이 누브로 강등을 오셨는데 이만큼 저희가 인력난에 허덜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 카페 가입 하셔서 마크 콘텐츠 지원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구리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번에 해커 아니셨어요? 해커? 네. 어쩌다가 눕까지 오신 거예요. 요즘 뉴비의 허들이 너무 높아져서 누프에게 아니라 프로 해커 해커로 변주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높아진 허들을 최대한 낮춰보려고 이번 누프에게 뉴비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아 하향 평준화를 하기 위해서 30분만 투자해도 뉴비 하실 수 있으니 제발 아무나 들어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는 항상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JMC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와 이런 배열은 또 처음이네요. 과연 어떻게 준비하셨을지 30분 걸린 뉴비 개구리님의 작품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맛이지. 아, 뭐 다 어디 갔어? 정직한 이 노트블록을 보세요. 회로를. 아니. 이 있을 건 다 있네요. 오! 오!
이거 뭐죠 이거? 빰빰.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싫어하는 속도. 와, 야 이걸 완곡을 하네. 이게 내가 생각했던 뉴비거든. 뉴비의 정석, 개구리님의 어벤져스 작품이었습니다. 아 너무 잘 들었고요. 자 우리 리프리님의 프로 어벤져스는 과연 어떤 모습을 띄고 있을지. 와 뭐죠 이거? 오 무슨 뭐 관제탑 같은 게 하나 올라와 있는데요. 지난 누베에 이어서 프로가 빈틈을 타 프로자리를 냉큼 먹고 올라온 립. 아 이분은 이제 누베에서 진급하신 분이네요. 지난번에 이제 처음 참가하시고 이번에 프로로 올라오신 리파리님. 잡설을 하나 하자면 유튜브에서만 사장님을 뵈어 트위치 팔로우를 안 했었는데. 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좋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겠어요. 우리 리파리님의 디 어벤져스 프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좋아요. 딱 프로 누비랑 격세지감이 느껴져서 모르겠지만 딱 깔끔하고 담백한 프로였네요. 님 딱 프라뇨. 그 레벨에 맞게 잘 구성을 해줬다 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 자 여러분들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노토블럭 유튜버 JMC의 주역 JMC의 아들 우리 육습님께서는 이번에는 또 어떤 작품을 가져오셨을지 그림부터가 달라요. 아주 기대가 됩니다. 이거는 지금 거의 무슨 마감관살포 속에 생겼는데 일단은 대화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가지 또 당근을 또 이렇게 당근을 참 좋아하세요. 제가 되게 당근 한 박스 보내드려야 될까봐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어벤져스 프로 맡기는 육습입니다. 이번에 앞부분만 들어보고 어? 할 만한데? 라는 생각으로 바로 전화했으나 뒷부분까지 들어보니 무언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급하게 당근을 흔들어 보았지만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 나와주어서 겨우 끝마칠 수 있었지만 후반부의 웅장함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움도 남았던 곳이었습니다. 아무튼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10시간 정도 아주 기대컨을 시전을 하시는데 육습님의 어벤져스 해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부셨어요. 자,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아니 여러분들 이거는 이어폰으로 들으셔야 돼요. 직접 믹싱을 하신 수준으로 지금. 아 나는 근데 진짜 베이스 드랍 들어갈 때 킥이랑 완전히 유니즘 맞춰가지고 넣어주고 이렇게 약간 그 고갭 디테일을 살린 거, 아 이런 거는 너무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이 공간 벌려가지고 효과 주는 거는 아무리 들어도 신기하다. 진짜 어디까지 발전을 하려고 하는 거지? 육수님의 어벤져스 해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 지금 다 구경 오셨네. 요번에 악기 배치들 어떤 거 생각하시면서 하셨는지 좀 코멘터리 좀 해주세요. 최대한 웅장하게 해보려고 베이스를 조금 입체가 있게 배치하여 왔습니다. 아 진짜로 확실히 곡의 웅장한 맛을 아까 우리 눕 봤잖아요. 이거 봤잖아 우리. 이거밖에 못 내는 나무 하나의 이 옹졸한 사운드를 보세요. 이거를 가지고 조합을 해서 이거를 만들어냈다. 아 이거 미친 거거든요 이거는. 밖에다니. 아니 아니 저분의 만든 실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블록 하나가 갖고 있는 이 사운드적인 포텐셜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모아서 아니 눕을 꼽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블록의 사운드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 블록의 사운드를 이렇게 모아서 심지어 공간까지 공간에 따라서 이제 사운드가 멀리 있을수록 이제 작게 들리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베이스 옹 장하게 쌓고 심지어 여기서 날면은 위에서 나는 소리 아래에서 나는 소리도 어느 정도 구분이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다 가늠을 해서 만들었다라는 점. 아 이거 너무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요소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 우리 육수님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자 이렇게 오늘도 마인크래프트 노트블럭 누프로 해커 마블 편으로 여러분들께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유바.